제가 오늘은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받아봅니다. 제가 그 홍천에 건강마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산에 들어가면 누가 좋냐, 제가 대체 이제 그런 건강 프로그램을 갖고, 그 당시 강원도 지사가 김진선 씨인데 그분한테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좋은 장소를 하나 시설해 주시고, 그때 한 번이 저를 헬리콥터에 태워가지고 동해안을 잡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 전화부터 산이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프로그램 내용이 산이라야지 될 것 같다고. 이 양반이 바닷가에 앞으로 대벌 그때 양양공항을 만들었어요. 근데 양양공항이 뭐 외국에서 국제공항이에요, 국제공항. 그게 이게 비용만 잔뜩 들어가고, 이게 뭐 개인도 안 오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하면, 그리고 일본에서 소개를 해서 그게 오지 않겠나, 아마 그런 생각으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산을 간다 그러니까 이제 홍천 군수한테 저를 인계를 합니다. 근데 양반이 또 이제 나를 헬리콥터에 태워가지고 산을 찾는데, 그 산의 숲을 이제 잘 못 찾겠더라고요. 어디가 좋은지. 그래서 지금 저는 홍천에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산과 바다는 이 사람들 기질도 달라요. 해양성 기질을, 바닷가에 사는 분들은 확실히 개방적입니다. 이게 집시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바다에 가면 눈치 안 쓰니까 우리가 저 멀리 수평선 넘어 멀리 가는 배를 바라보고, 이게 우리가 그 멀리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고 아웃스테이트다. 그 내 자아가 밖으로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집시적이고 아주 모험적이고,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제 산에는 그하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거 인스테이트, 안을 보게 돼요. 뭐 시야가 안 보이니까, 멀리 볼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하고는 아주 반대로, 자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생각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생각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자성의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톨스토이가 지중해 그 미녀들 사이에 태어났더라면 우리는 어쩌면 톨스토이를 못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그동안 우리 절도 그렇고 또 뭐 서구 서양의 수도원들도 그렇고 전부 산 속에 있습니다. 이게 산 속에 있어야지 자기를 들여다보고 예생의 시간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바다보다는 이 산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 산에 가느냐, 산이 왜 좋으냐,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숲으로 가면은 우리가 참 깨달은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것도 보면 정말 우리가 이 바닷가에 갔을 때하고 또 산에 갔을 때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 그쵸, 그렇다. 그러나 아마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는 뭐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소크라테스도 참 우리가 이 자연을 떠나면서, 산을 떠나면서 인간이 불행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아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산에 가느냐, 산에 왜 가야 되느냐. 우리도 이 도심에 사람들이 주말 되면 이제 산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제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 산을 그렇게 가서는 뭐 다리 운동되는 거는 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 마음의 정서가 그래서 되겠나 싶은 그런 아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평소에 생각할 때는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자율신경이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감신경은 우리가 활동 시에 활동을 하는 게 교감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자는 동안이나 휴식할 때, 그때 이제 부교감신경인데, 우리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 교감 대 부교감의 비율은 대개 한 60대 40, 65대 35, 이 정도가 이게 이제 아주 균형 잡힌 그런 건강한 상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공격적이고 그동안에 바쁘고, 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감신경이 너무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도 뭐 이 우리 선마을에 오시는 비즈니스맨들 우리 측정을 해보면은 교감신경 거의 한 80이 됩니다. 그 부교감신경은 20밖에 안 되니까 그리 가지고는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 바로 그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라는 것은 교감신경이 이 밸런스를 아주 넘어서, 여러분 이게 정말 좀 교감신경의 밸런스가 노려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게 그게 우리 한국 사람 아마 선생님들도 지금 측정을 해보면은 교감신경이 60보다는 확실히 높은 이런 상태가 아마 이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니까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오래 가면은 이 좋지가 않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트레스 상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게 정말 우리 현대인의 숙제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교감신경은 가령 내가 이제 이 강연을 하는데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숨도 가쁘고, 그때 야, 이제 좀 조용히 해라. 그런다고 조용히 해지질 않습니다. 설사가 막 났습니다. 이제 설사는 그만해. 그렇게 한다고 이 설사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게 자율신경은 이름 그대로 자기 리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신경은 이 체신경입니다. 팔을 흔들어라. 흔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내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명령에 따르지 않는 신경계통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자율신경이에요. 그리고 왜 자율신경을 내 말에 듣지도 않는, 명령에 듣지도 않는 신경을 왜 만들었느냐? 여러분, 이 자율신경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기관에는 자율신경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가령 심장이라든가 또 장이라든가 주로 내장 기관에 이 자율신경이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아, 내가 좀 속상한다. 야, 너 심장 너 맞으라. 죽자. 그런다고 만약에 그렇게 자율신경이 내 명령대로 하면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머니 쪽에도 뭐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에이, 이런 거 화났다 죽자 그러면 뭐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 그래서 이 자율신경은 우리 명령계통에 따르지 않는 신경계통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신경이 참 고마운데 그럴 생각을 했고, 그러나 또 이제 이게 이제 말씀을 부릅니다. 이걸 끄고 와야 되는데 이게 참 자율신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자율신경을 조율할 수 있겠느냐. 우리 명령 계통을 듣지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이번 시간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산에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자율신경, 특히 교감신경이 흥분이 된 상태를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명상호흡입니다. 뭐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인도에 가면은 아주 그 전통적으로 고행을 하면 고생스럽게 그렇게 살면은 득도를 한다. 그것이 인도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은 정말 산 귀신 같은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길에 이렇게 서가 있습니다. 뭐 나무한 옷을 입고, 그리고 직장도 없고, 안 없고, 그거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꼬리 아닙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게 인도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그 인도 어느 왕궁에 좀 왕자로 아주 좀 화로운 생활을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도 아, 내가 좀 일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고생을 좀 해서 득도를 해야 되겠다. 그 6년 동안을 고행을 합니다. 온갖 고생을 싸서 하는 거죠. 싸서. 그때도 이게 뭐 전혀 이 108 번뇌 중에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무 밑에 기대가지고 그런 거지 아주 한숨을 쉬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한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하, 이 호흡이라는 게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다니고 뭐 어떨 때는 좀 생명의 위협까지 있으니까 이 참 교감신경이 굳은 상태에 있는데 이 교감신경을 진정시키는 방법이 이게 한숨이구나. 이게 호흡을 여러분들도 이 탐정 영화 이렇게 보고 있을 땐 막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이 아슬아슬한데 이게 참 어떨 때는 작곡의 순간에 정말 이 끝나고 나면 무사히 끝났어.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고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자, 선생님들 지금 한번 쉬어보십시오. 한숨을 아주 길게 아주 길게 천천히 부드럽게 이 아랫배가 저 뒤에 등에 붙을 때까지 한번 쉬어보십시오. 이렇게 내쉴 때는 이때는 부교감 신경이 우위가 되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숨을 들이마시면 그때 이제 교감 신경이 우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는 막 숨을 흘떡이잖아요. 숨을 많이 쉬어야 되니까 싸워야 되니까 산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산소가 많이 필요하니까 호흡 상태가 굉장히 급해지죠. 그걸 우리가 과호흡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도 북부 청년이 이 고행 끝에 저 보리수원에 참 이렇게 긴 호흡을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이제 편해졌어요. 그렇게 지금 이 자율신경을 조율하는 방법은 제가 그랬죠. 명상호흡 방법밖에 없다. 그걸 이제 2500년 전에 이 인도 북부 청년이 그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분을 우리는 석가일의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석가일의 부처가 2500년 전에 자율신경을 어떻게 하면 조율이 할 수 있느냐. 우리 명령대로 듣진 않지만 딱 한 가지 호흡법을 통해서 이 자율신경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을 양반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처 스님들은 지금도 그 전통이 살아있죠. 우리가 참선하는 게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조용하게 앉아서 그렇게 이제 참선을 합니다. 그렇게 이 자율신경의 유일한 조정법은 뭐냐? 호흡법입니다. 선생님들도 화가 났다. 또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정말 받았다. 잠에 온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교감신경을 잠을 재워야 되는데 교감신경을 잠을 재우는 유일한 방법은 그 호흡법이다. 그걸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참 아주 의미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얼마 전에는 아기를 안고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뉴스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 아이는 아, 이럴 때 엄마가 날 같이 죽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엄마, 난 죽기 전. 그러고 있다가 엄마한테 막 사정을 하는 아기를 안고 고층 빌딩에서
투신을 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샘들도 아마 그 기사를 읽었을 때 그때 그 참 기분이 모두가 참 치열하고 그랬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그 보험금 몇 푼 타기 위해서 이 아들의 금융에 가는 아들의 발목을 자른 애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정말 세상이 캄캄해지는 이런 그 신경이었습니다. 샘들도 비슷하겠죠. 저는 요즘 이제 이 대중교통을 타는데 지하철을 이제 타고 광화문에서 이제 내려야 되는데 이 지하철이 이 광화문에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들어오기 직전에 지하철이 막 걱정거려요. 이거 왜 이러나 뭐 신호등이 뭐 잘못됐나. 그런데 이제 아나운서가 나오는데 아 지금 투신 자살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체를 지금 수습하고 있는 쪽이고 뭐 머리는 차단돼 팔다리가 어디 갔는지 무슨 보자. 그래서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순간요 이 기차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뭘 하느냐? 선생님들은 뭘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시계를 보는 겁니다. 아, 이거다, 이게, 직장에 늦진 않겠느냐. 뭐, 약속 시간에 늦진 않겠느냐. 전부 시계를 보더니, 그런 거는 뭐, 자기 하려고 길을 채워, 이런 사람의 신문을 보냈다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때, 아, 참, 누가, 이 지금 내 발 밑에 사람이 하나 투신을 했는데, 무슨 사연일까?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지도 않고, 모두 자기 행선지 시간 제기에 바꾼 그게 우리 현대인이 아닌가.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많아서 우리는 아예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잠시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웬종일이 저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저런 상태니까 여러분 이래가지고야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여기가 시상하부입니다. 이 자율신경사례부가 어디 있느냐 하면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손발이만 합니다. 시상하부는 아주 좁고 조그만하고 해골에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생명의 중추입니다. 우리 뇌를요, 여기를 막고 떼내도 우리 생명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무슨 고장이 나면 사람이 직사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 이 시상하부입니다. 그런데 그 시상하부에 자율신경사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자율신경, 이 파란선은 이 부교감신경입니다. 파란선은. 그 다음에 빨간선은 교감신경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전부 다 생명과 직결이 되는 곳에 이 자율신경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이상으로는 아마 교감신경이 한 80도 아마 넘게 아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심장이 없어 뭐 막 버릉거리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심장, 뭐 위장도 그렇고, 정말 눈이 막 크게 뜨고, 이런 그 상태입니다. 그렇게 저거는요, 싸워야 될 대세입니다. 싸움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싸울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와 당분이 필요합니다. 이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이니까, 재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감신경이 저렇게 흥분되면은, 이게 오래가면은 병이 된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은 이에 대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럼 저 상태가 오래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여러분 다 피로해집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다 느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도시인들이 피곤한 것은요, 이 몸이 아니고 이 뇌가 사실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몸이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그래요. 가령 우리가 테니스를 7개월 쳤다. 나는 처음 논산에 고산에 정말 등산을 하고 내려왔다. 그런 피곤합니다. 그때는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일도 없이 그냥 일상생활하는 도시인들이 피곤하다. 그때는 몸이 아닙니다. 뇌가 필요한 겁니다. 아까 그 스트레스가 뭐 어쨌든 굉장히 오래 가는 상태가 이게 이제 뇌가 필요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우리 연구원들이 무슨 행사를 하고 그러면 일단 늦게 나와요. 연구하고 이제 뭐가 어제 그 행사 동안 피곤해서 그런 상태로. 선생님 저는요 아직도 이 피곤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뭐 엉뚱한 소리로 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지금 도대체 뭐가 네가 뭐 논을 맺나 밭을 맺나 왜 피곤하는 소리세요? 나는 도시인들이 피곤하다 하는 말을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사장님도 피곤하다 그런 걸 느껴보지 못하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피곤하다는 것은 가령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 내가 잠을 못 잤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피곤하다 그런 걸 느끼죠. 그거는 몸이 아닙니다. 뇌가 피곤한 거예요. 이걸 선생님들이 이제 이해를 잘 하셨는데, 내가 왜 오늘 명상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파란 칠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DMN이라고 합니다. Default Mode Network. 좀 어렵습니다. 저기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렇게 쉴 때, 혹은 잠을 잘 때, 그때 일을 하는 뇌 부위가 DMN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뇌는 24시간 일을 합니다. 쌤들 주고 이제 주의 집중을 딱 해가지고 지금 계시고 저렇게 하고, 이럴 때는 DMN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한 15분 휴식을 할 때 또 화장실에 간다든가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좀 생각을, 좀 엉뚱한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 잡념을 하는 시간입니다. 잡념. 그때 이 DMN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다시피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선생님, 우리 뇌는 우리 몸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쓰는 에너지는 20%를 씁니다. 그렇게 뇌는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24시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밤에 잘 때도 꿈꾸는 거, 그것도 활동하는 겁니다. 그 꿈꾸는 게 어디서 하느냐? DMN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가령 화장실 갈 때 아침에 오늘은 뭐 끝나고 나면은 누구하고 한잔 마실까? 뭐,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잡념이죠. 그런 것들이 전부 DMN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DMN이 너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쉴 때 좀 쉬어야 되는데, 이놈은 쉬질 않습니다. 24시간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선생님들이 주의 집중을 해서 무슨 일을 할 때는, DMN이 휴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DMN은요, 우리가 뇌가 아까 내가 80%의 에너지를 20%가 쓰여야 되는데 그 중에 80%를 DMN이 쓰는 겁니다.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쓴다 그랬죠. 전체 20%를 뇌가 쓰는데 그 중에 그 20% 에너지 중에 80%를 DMN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우리가 가령 공부를 했다. 학교 직장에서 하면 대개 한 8시간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8시간 근무를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 대중 개설을 이렇게 반밖에 근무를 안 한다 그럽니다. 내가 진짜 일을 하는데 반밖에 안 한다 그래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나머지는 장담을 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을 한다거나, 화장실을 한다거나, 뭐 옆 사람한테 잡담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소위 잡스러운 일을 하는 게 이 DMN입니다. 그렇게 이제 내가 필요할 때는 이 DMN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샌드라카 시상 하부가 생명이 중추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내가 피곤할 때는 시상 하부에 문제가 생긴다. 시상 하부가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우리 뇌가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시상 하부입니다. 굉장히 조그만한데, 아까 제가 자유신경 사는 걸 읽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뇌가 필요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보셨죠? 자율신경. 그 다음에는 호르몬 대사 증후군이. 그러니까 이게 이 자율신경, 특히 시상하부가 이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은 저희 여자분들을 막 여드름 난다거나 면세가 불규칙적으로 된다거나 그런 대사 호르몬이 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면역 증후군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은 이 면역 이야기를 할 적마다 스트레스 이야기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 조절을 잘 해야지 면역이 튼튼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70%가 우리 면역의 70%는 장에서 만들고 30%는 바로 여기 시상하부에서 만듭니다. 뇌에서 만들어요. 그게 시상하부입니다. 그게 이제 면역력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뇌가 필요하면은 이런 문제가 다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같이 있어요. 시상하부에 그 좁은데 그렇게 생기면 지중에 어느 한 가지가 고장이 나면 다른 것도 다 고장이 납니다. 다른 것 다. 이게 한 가지만 고장이 나는 게 아니에요. 선들 가리는 거 기분 나쁘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이게 완전히 따로요. 기분 따로, 소화 따로인데 기분 따로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 시상하부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느 한 가지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기관이, 저기 있는 네 개의 기관이 다 같이 모자이 난다. 특히 중에서 이제 내가 필요하면은 저런 문제들이 함께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게 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과학 문맥은요 참 편리하고 좋죠. 그러나 이 과학 문맥은 양날의 칼입니다. 이 한편으로는 참 편리하고 좋고 쾌적하고 효율적이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과학 문맥이 발달하면은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학이 발달하니까 사실 요즘 우리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여튼 한국은 길을 그렇게 잘 만들어요. 길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냐. 여러분 길이 많은 건 뭐냐? 자동차가 많이 다닙니다. 자동차가 다닌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편리하고 쾌적하고 기분이 좋죠. 그러나 사실은 이 도심의 공해를 만드는 80%가 자동차입니다. 그게 자동차는 우선은 여러분 공해 때문에 이 기관지가 나빠지고 또 자동차 때문에 스트레스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자동차 사고라도 나면 또 이것도 문제죠. 그렇게 이 모든 것은요,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다리가 약해집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그렇게 요즘은 자가용을 안 타고 다닙니다. 공중버스를 필요로 돼요. 급발된 택시를 불러타고 그렇게 이제 이 걸어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자동차가 있는 자동차 종은요 하루에 천 걸음을 걷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앞에 달려가는 차이 자동차가 잡아야 되고 그 주차장 지하실 자기 사무실에 주차장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그 다음 점심으로 또 구내식당에 점심으로 올라오면 지금 하루에 몇 걸음 걷습니까? 그렇게 걸어가지고는
건강이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첫째는 생활 환경입니다. 정말 이 생활 환경이 엄청 우리가 나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뭐 술, 담배, 과로, 스트레스, 요즘 뭐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24시간 편의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활 리듬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무를 오래 하면은 이게 문제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이 자연 치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막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는 타고나면서 엄마로부터 받은 치유력이 있습니다. 이 자연 치유력. 우리가 자연 치유력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항상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밖에 온도가 몇 도든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6도 5분에서 7도입니다. 37도까지. 그 사이가 건강 체온입니다. 근데 이제 가령 여름에 왜 땀을 흘려야 되느냐. 여름은 더우니까 땀을 흘려서 체온을 떨어뜨려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어떡하지? 여러분 추우면 막 목을 부르르 떱니다. 추울 때. 그러면 근육을 움직여서 열을 생산하기 위해서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항상성이 무너지면 여러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이게 뭐 항상성의 유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체 컨디션은 외부 환경에 어떠했든 항상 일정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잘못되면 항상성이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지고 또 정말 다시는 사람이 무너질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재생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가 났습니다. 조금 있으면 출혈이 멎어요. 절로. 그리고 딱지가 안고. 딱지가 떨어지면 흉터가 생깁니다. 그 흉터도 이 시간이 지나면 절로 그 완전히 없어지고 원상 복구가 됩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우리 몸이 하는 겁니다. 의사가 약 바르고 떼매고 하는 것은 치료가 잘 되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의사는 치료자가 아닙니다. 선들 이번 시간에 딱 하나 명심을 해야 될 게 의사는 치료자가 아닙니다. 치료자는 누구냐? 우리 몸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깨내고 조약도 마리고 조약도 주고 했어도 우리 몸에 자연 치유력이 없었다면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과대학 강의하면서 항상 학생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치료자라는 그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 치료가 잘 돼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역 기능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이 자연 면역은 엄마로부터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다고 했죠. 그게 전체가 자연 치유력입니다. 이게 다 엄마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생명의 선물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런 위대한 자연 치료를 절로 병이 나면은 웬만한 것은 병원에 안 가도 스스로가 치료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현대 도시들 요즘 여러분들은 이게 자꾸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연 치료만 튼튼하면은 아무 걱정이 없는데 이게 자꾸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뭐, 그게 약해지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강화를 해야 됩니다.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게 하면 저 자연 치유력을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학문을 의학이라고 부릅니다. 의학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연 치유력을 튼튼하게 할까? 여러분 이게 정말 참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참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자연 치유를 튼튼하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뭐 병원이 언젠가 없어질 날도 시켜서 우리가 병원에 안 가도 되는 날이 없다. 이
언제나 이 지구상에 병원이 없어질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평소에 그들은 씩 운동하니까 일단 박수를 한번 하셔야 돼요. 자, 벗을게요. 이 팀들은 처음 열어서 그런지 박수를 참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하다 보자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박수를 정말 잘해야지 건강해집니다. 아. 인류가 이 아프리카에서 한 300만 년을 우리가 저기서 살았습니다. 300만 년. 그게 그냥 보시면은 이 조지 라저스가 내 친구인데 이거 이 녀석은 이 자연체로 건강 이 팔등신 1입니다. 잘 생겼죠. 마사이 쪽이 제일 잘 생겼습니다. 아프리카 종족 중에서는. 그다음에 이 친구들은 좀 생활 습관병, 당뇨병, 고혈압, 암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활은 정말 태양 아래 바람을 맞으면. 맨땅을 밟고 사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연체험과 건강체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네. 우리가 이제 대륙으로 건너오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 어떻게 하면은 저 옛날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자율신경도, 교감신경도 좀 잠잠해지고 그거를 우리가 이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인드풀니스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정말 닫히지 않는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하라고 또 그러고 이제는 뭐 지나가 버렸어요. 어쩔 수 없는 과거에 매달려가지고 꿈꿔가 않고 이것 좀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하자. 이게 마인드풀니스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명상을 하더라도 괜히 옛날 생각 앞으로 뭐 닫히지 않는 그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 mindfulness meditation 우리말로는 이거를 마음챙김 명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게요 그리고 저는 이 선발에 자연 명상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이 시간을 참 좋아하고 또 찾아오시는 고객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에게 보면은 우리는 이 명상을 하는 데 사람들이 잠잠한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동적입니다. 조용히 좀 앉아 있으라고 하면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설쳐야 돼. 그게 이 자연 명상은 한 분도서 하지 않습니다. 정말 겨울가에서 하고 또 바위 앞에서 하고 또 나무 밑에서 하고 또 나무 밑에 깔고 누워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꾸 내 옮겨가면서 그냥 한 5분, 10분씩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니 하더라도 이걸 이제 자연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연과 너무 거리가 멀어져 버렸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도시인들에게 다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이 자연 명상을 제가 구상한 이유고 이게 우리 선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이 자연 명상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다시 이 여기 제일 먼저 우리는 여기 입산 의식을 간단히 지웁니다. 우리가 산이라는 것은 옛날 우리 조상들은 정말 이 산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이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산에서 흐르는 물 가지고 농사 짓고 여러분 산에는 가면 온갖 나물이 다 있고 이 산이 없으면 우리는 모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산에 대한 외경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조상은 산에는 산신령이 살아계신다 이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요 등산이라는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신령성의 산을 어떻게 내가 밟고 올라가느냐 입산이라고 했어요. 입산 입산, 산에 든다. 이 엄마의 품처럼 아주 따뜻하고 푸근한 이런 산에 든다. 입산을 했지
등산이라는 말도 최근에 이 현대의학이 올 나오면서 이게 이제 등산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등산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입산의식을 간단히 지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산에 대한 정말 좀 외경심을 좀 길러보자. 우리가 이 산을 너무 험하게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도 막 내버리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산에 대한 참 이 예산심이라고 그런, 뭐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산을 좀 느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 자연과 정말 이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저 나무와 대화도 그리고 나무라는 것은 정말 저 하늘과 땅의 이 지렛대입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나무라는 것이. 이 실제로 여기서 나무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은 여러분 저 나무는 저 깊은 뿌리를 통해서 이 영양분을, 수분을 빨아 땡겨가지고 정말 높이 있는 그 잎 하나하나에 영양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에 맥박이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무에 잘 귀를 기울여보면은 이 나무에 맥박을 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비로소 산에 가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산에 그냥 막 올라가서 야호 몇 분 가고 내려오고 이거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정말 좀 우리가 때로는 누워가지고 하늘을 봅니다. 참 나무에 대한 또 겨울이다. 그리고 저는 이 여기 가면은 듣기 훈련부터 시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참 차가운 이 기운이 우리 뺨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게 바로 우주의 기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정말 산에 가면은 그 맑은 우주의 기운이 그 신선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 뺨을 스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 그냥 우르르 올라갔다 우르르 내려오는 것,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산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산행은 명상입니다. 바로 산행 그 자체가 바로 명상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참 자연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는 그것은 여러분들 소리를 잘 들으면, 우리 겨울가에 가면은 겨울물 소리를 들으라고 합니다. 겨울물 소리라뇨. 이게 참 되게 아주 규칙적인 것 같지만 사실 또 굉장히 불규칙적인 이런 것이 이제 겨울물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참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미국 경쟁의 의식이에요. 미국은 어떤 차별도 용납이 안 됩니다. 성차별도 안 되고 종교차별, 인종차별 어떤 차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불법이에요. 그러나 이 실력차별은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기생이라도 입사 동기생이라도 월급이 100배, 2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뭐 자타령하지 못합니다. 왜 전반대로 실력이 나니까. 그렇게 실력 앞에는 미국 사람은 절대로 불평등합니다.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실력은, 실력만 있으면 사람보다 노름이 많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미국에는. 진짜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미국은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월급이 이제, 자기도 실력을 길러야 되고 하니까. 어떤 때는 뭐 회사 분위기 자체가 막 저런 걸 좀 잘 나간 놈을 음해를 하기도 하고 모함을 하기도 하고 이런 회사 분위기가 아주 뭐 치열해집니다. 그게 지금까지 미국의 기업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걸 눈에 보입니다. 그 경쟁하는 것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명상을 하면서부터 이제 바뀌고 이 명상을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후대상 피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걸 선생님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사욕, 욕심의 중심입니다. 그래 내가, 아, 내가 저 차를 꼭 사야 되겠다. 아, 내가 저 이쁜 여자하고 데이트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욕심이 발동을 하면은, 여기가 이제 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채워졌다. 그리고 그 밑에 쾌락증 주어집니다. 도파민이 나오는데.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이 정말 채워졌다. 그러면 뭐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미국에서 너무 그렇게 경제에 치열하니까 회사 분위기가 아주 고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명상을 도입을 합니다. 명상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후대상 피질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욕심이 없어집니다. 욕심이. 그렇게 이제 동료 간에도 이제는 진짜 동료고 그리고 서로 도우고 서로 좋은 말 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회사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기업에서는 이 또 어느 이 명상을 그렇게 정말 이제는 경쟁 상대가 아니고 정말 내가 좀 함께 일하는 동료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냐? 우리 한국 사람도 이게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이만하면 됐는데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선전도 처음에 알았는데 우리는 입에 달린 게 약소민족, 약소국가입니다. 우리가 엄청 강대국입니다. 이런 5천만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또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의 부자 나라입니다. 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세계 10위, 이태리를 제쳤어요. 우리 10위입니다. 그전 10위를 했다가. 여러분,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손들 펴놓은 거 돌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정치가도 이만하면 됐다. 소리를 못 합니다. 우리나라한테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속 여기를 발동시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이게 제일 잘하는 게 정치인들입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되면, 뭐, 여기에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잘 살게 되고, 이만큼 잘 살게 되면 된 거 아닙니까? 어느 정치인도 난 그 소리 하는 걸 못 들었어. 어느 정치인도. 아직 우리는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 채워지면은, 쾌락 중추가 기분이 좋다고 그랬죠? 안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죠. 그게 오늘의 한국인의 사회정신경입니다. 네. 자, 제가 더 흥분하기 전에 요만큼 좀 쉬었다 그리 하겠습니다.